그는 필리핀의 내전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있는 시부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2002년 8월 새벽 1시경. 취재팀은 시부시엔 한 호텔로 일단 임시 숙소로 정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 위치한 나라로 적도의 약간 북쪽,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고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면적은 약 30만 7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7,600만 명 정도로 수도는 마닐라이다. 필리핀은 공용어로 타칼로그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부족 사이에 100여 개의 언어 및 방언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필리핀 사회는 흔히 계급 사회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사회 전체가 일부의 부유한 상류층과 농민, 근로자로 구성되는 하류층으로 나뉘어져 중간계층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좀처럼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 일부 부유층은 식민지 시대부터 외국인 지배자와 관계를 맺어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한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의 남단부에 있는 섬으로 인구는 약 1,400만 명 정도이며 본래 이 섬은 필리핀 이슬람 교도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미국 통치하에서 북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도를 믿는 필리핀인들이 이주해와 섬 주민은 오지 쪽으로 밀려났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슬람교도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었다. 이 섬의 주요 도시로는 디바오, 삼부안가, 카가얀데오로, 코타바토, 수리가오, 부투안 등이 있다. 이곳 민다나오 섬은 1969년 모로인민공화국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로민족 해방전선이 소재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이 단체는 필리핀 남부에서 이슬람교도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였고 주요 활동으로 모로인민군 조직, 무장투쟁 전개 등이 있다. 이 단체는 1969년 누르미수 아리의 지도 아래 모르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모르족은 필리핀 전체 인구의 5%를 점유하고 소수 민족으로서 필리핀 이슬람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남부의 민다나오 섬과 슬로 제도를 중심으로 등장했으며 필리핀의 식민지 시대 그리스도교 중심의 정권이 이슬람 교도의 정책으로 억압, 차별하는 데 저항해 수세기에 걸쳐 비세력과 투쟁해 왔다고 한다. 1969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 자치권을 인정했고 그 결과 리비아와 이란 등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물질적 지원을 받았으나 1980년 이후 전통적인 인종, 종교, 경쟁주의 등으로 인해 여러 분파로 분열 약화되었다. 내전 현장을 가기 위해 취재팀은 일단 여객터미널로 향했다. 여객터미널에는 많은 관광객과 섬으로 이동하는 주민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시부에서 수리가오까지는 약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런 때문인지 선실은 상당히 깨끗했으며 의자 또한 편안했다. 수리가오로 향하는 중간에는 두곳 정도의 작은 섬을 경유하였는데 그곳의 섬들 또한 평온해 보였습니다. 취재진은 목적지를 가는 길목에 있는 수리가오에 도착을 했고 취재 장비를 점검하고 선착장에 내렸습니다. 많은 긴장을 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주위는 여느 곳처럼 분주했습니다.
모터카에 몸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 거리 곳곳에는 많은 모터카가 지나쳤으며 모터카는 가격도 저렴하고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이곳에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취재팀은 일단 호텔에 도착을 했다. 입구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고 있는 걸 보면서 그 호텔의 여정을 풀었다.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오염이 덜 된 탓인지 깨끗한 하늘과 드넓은 푸른 바다가 정말 평화로운 거였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역시 음식이었다. 동남아의 음식들이 그러하듯 이곳 또한 많은 향료를 써 우리의 입에는 맞지 않았다. 수리가오 섬은 민다나오 섬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10만 명의 정도의 소도시이다. 배후에는 티와타칸렉이 바닷가에 육박하여 육상 교통이 불편했으나 최근 부근이 금광 개발과 산림 벌채로 필리핀 각지에서 이주자가 모여들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또 시의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레디니스 부근에서 내장량 10억 톤으로 추정되는 라테라이트 철광이 발견되어 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 지방은 비가 많고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모구가 활발하여 쌀, 아바카, 코코아, 자가 산출되기도 한다. 필리핀의 병역제는 현역은 지원제고 예비군은 대학 졸업자만이 의무제이고 총 병력은 11만 명이며 육군은 6만 9천, 해군은 2만 5천, 공군은 약 1만 6천 명 정도라고 하며 단계적으로 병력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수리가오 섬 역시 떠나온 시부와 같이 평화로워 보이고 동네 어린아이들이 낚시하는 모습은 천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따사로운 봄, 나른한 오후 모두 식곤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식곤증에는 각종 야채와 과일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나른한 봄 너무 처져 계시지 말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